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뭐 앞서 여러 코너를 통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악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우리 국내에서의 공급망 교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노동계 쪽에서의 파업 이야기 여전히 뭐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예상했던 일이죠. 네. 예상했던 일이죠. 올해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계의 집단적인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또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또 양극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유가 고물가, 또 고금리까지.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의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내 출연료 빼고는 다 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상황은 좋으냐? 다 녹록치가 않은 거죠.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경기 회복 속도도 지체되고 있죠. 네.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국가들도 주요 국가들도 그런 상황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격변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특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네. 새 정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부터 대선 운동이 전개되던 시점부터 계속 노동계 요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요소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계의 집단 요구가 분출되는데 지금 이른바 춘투면 추투도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철강이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또는 석유화학이나 이쪽은 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의 평가 또 주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됐나요? 좀 네.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좀 해결되는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경유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 이거 어떻게 좀 대책 좀 세워봐요. 이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안전운임제예요. 네. 이 안전운임제 때문에 사실상 파업에 들어간 것이고 안전운임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 노동자로 치면 최저임금제랑 비슷합니다. 네. 그동안 아니 너무 어렵다. 계속해서 또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깎겠죠. 화주들은 자 이거 누가 운송할래요? 그럼 좀 더 싸게 이러다 보니까 과속하게 되고 왜 빨리 갔다 와야 또 다른 집 나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그래서 좀 더 적정한 임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니 이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 모든 화물차가 아니에요. 일부 이제 우리가 뭐 컨테이너나 이쪽에만 도입이 된 겁니다. 네. 모든 화물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 잘 돼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전운임제 이제 더 지속할 거다. 올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일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조율이 최종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렬이 됐고 이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화물연대에서는 결사항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계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 뭐냐면 정부에서 중요한 산업적 이유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종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화물 운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개시면 그러면 상당한 또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우린 절대 못해.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린 끝까지 투쟁할 거야. 이렇게 되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마지막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제노동기구 ILO의 파업사태 개입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화물 운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 고용이 된 거냐, 개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개인 사업자면 당신도 대표야. 그러면은 당신이 뭐 이렇게 파업하고 할 게 아니잖아. 그런데 최근에 ILO가 4월 달에 규약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ILO 국제노동규약을 보면 이것도 파업을 할 수가 있다. 왜? 갑과 을의 관계는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치열한, 이게 오늘 해결될까요? 내일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갔던 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내일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오늘 새벽부터 사실 발사대를 옮길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상 악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또 하루가 연기됐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관련해서 우주항공주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함께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화물연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경제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3, 4월 우리가 연이어서 무역수지 적자예요. 왜냐하면 워낙 수입하는 것 자체가 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해서 보면 납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적 차질도 빚어질 수가 있죠. 빨리 자동차 저 실어서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네. 호주로 수출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상황이고 수입은 뭐냐? 아니 지금 배에 실려있는 것을 내려서 운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조달 차질이 발생하죠. 역시 물류비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파업을 안 하고 있는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화물차는 운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높아지고 이제는 어떤 사태까지 빚어지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생산 중단까지 발생한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자동차가 계속 쌓여가지고 운송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쌓아둘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생산을 좀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강 그러면 이렇게 길쭉하게 뽑아지는 재료만 생각하시는데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냉연 제품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 쌓아도 둥그렇기 때문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되면서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이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해서 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게 다시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두려움들도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이나 자동차 쪽이 좀 피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업이 끝난다고 해서 금방 또 정상적으로 운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산업들이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인데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주, 맥주도 지금 운송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디 가서 지금 소주 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 지금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런 막대형의 제품이 아니라 둥그런 냉연 제품이나 선제 제품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잖아요. 둥그러니까 둥그런 걸 어떻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무작정 생산만 할 수가 없는 쌓아둘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시 가동 중단을 합니다. 공장을 세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운송을 못해서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파업으로 수천 여 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왜? 옮겨둘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피해 금액 상황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지금 최근에 왜 철강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 계속해서 산업의 쌀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인 제조업의 쌀은 이 철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하면 되는데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석유화학도 그렇죠. 공장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송을 못하니까 재료를. 그다음에 자동차 순으로 이어지고 있고 소주, 맥주, 생수업계도 일부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제 자칫 이렇게 되면은 이게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주가분들 갔는데 이제는 소주나 맥주 하나 선택해야지
가뜩이나 술이 없는데 소매 큰일 납니다. 네. 사실 그 이 여파 외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가격들이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친데 덧친 격이라고 정말 뭐 7월에는 철권 협회가 셧다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올라도 지금 원 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철근 콘크리트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콘협회, 네. 철근콘크리트협회에서 아예 셧다운하겠다, 우리 공사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파업에다가 셧다운, 그럼 건설업계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도 계속 올라가면 임금은 안 올라가겠어요. 임금도 떼약볕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달 11일입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3개 시공사 406개 현장공사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달 6일까지 뭔가 이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격도 좀 조정이 돼야 되고 들어오는 가격.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도 지금 천정부지 가격인데다가 지금 레미콘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셧다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건설 현장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 철근 콘크리트 관련이 있어요. 또 콘크리트와 관련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도급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좀 비용 더 올려달라. 우리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공사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협조적인 시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G나 현대나 뭐 레미안이나 이런 아파트를 자이나 또 만드는 이제 우리 건설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대체 공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대체 공정으로는 일주일을 못 버틴다. 공사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간다는 지금 임박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반적인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업계까지의 그 여파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좀 범위를 넓혀보면 운송업종 쪽에서도 사실 그런 파업 이야기들이 계속 네. 나오긴 했었죠. CJ도 했었고 이제는 네. 우체국 택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도 벌써 물류택배가 있으면서 우리 택배 지금 늦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택배에서 가장 큰 그 공공조직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우체국 노조에서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임금도 삭감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상 연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목표의 양을 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조정해준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간은 조정을 했는데 목표의 양은 더 늘렸어요. 그럼 이거 사실상 임금 삭감이 되는 셈 아니냐. 그러니까 뭐 노예계약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계약 정지 독소조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정책이 변경되고 우체국이니까 뭔가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되면 아니,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독소조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본부에서는 이제 우체국 본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파업이 유감이다. 불법 행위 시에는 엄정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강대강 대치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반 투표에서 조합은 70%가 찬성하면서 총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벌써 어젠가요? 지금 시내에 이 서울 시내 종로에서 모여서 이미 결의대회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에 7월 달에 지금 셧다운에 벌써 또 우체국 택배 노조까지도 파업 결의가 됐다. 이걸 감당하기가 산업계로서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경기가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양보할 수 있는 틈이 없어서 계속 결렬이 나고 있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우리가 여파구를 어떻게 찾아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결국 춘투나 주투나 노조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져야 되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시끌벅적한 상황 자체가 투자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럴 때는 가급적 사람이 없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기계화된 조직, IT나 이쪽에 저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 절충 방안 도입은 필요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나서든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나서서 중대 기능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유가든 공급망이든
금방 해결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왜? 화물 운전자분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그럼 이 제도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화주들은 화물 주는 난색을 피하거든요. 우리 돈 더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더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5대5가 아니라 5대5면 이것도 대치 국면에서 잘 안 되는데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양보하면서 6대4나 5.5대4.5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뭐냐면 지금 이 노동계가 집단적인 요구를 분출하는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산업 전반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새 정부의 매력이 얼마나 있냐,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좀 로드맵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더 노동계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네. 결국 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원자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풀리기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노동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입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